아, 맞다. 저도 그거 카메라 그거 좀 해야겠네요. 자, 일단은 현재 옵저버 해설분이 옵저버로 못 들어온 관계로 현재 지금 제국과 오크의 경기거든요. 제국과 경기 오크의 경기는 양상이 어떤가요? 현재 그레이트 소드와 창병으로 모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팀 탱크가 1기, 그리고 빛의 마법사, 비행기 물탄 제국의 장수, 그리고 아웃 라이더 유탄 발사기 사격 기병들 2기를 고용한 제국. 유탄 발사기도 제대로 쓰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비지 오크 위주의. 보통 오크들 같은 경우에는 사격진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엠버 치킨이나 아니면 장수 치킨으로 그 과밀진 유도한 다음에 유탄 발사기와 파멸의 깃털 오버캐스팅 땡겨서 갈기면은 순간적으로 체력 2000, 3000 빼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고급 테크닉이죠. 좀 컨트롤을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오크는 오크 보어보이 비건 충격기 병이 4기가 3기가 있고, 그리고 고블린 스파이더 라이더가 있네요. 고블린 스파이더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를 들어서 고블린 울프 라이더가 이동 속도 92인데 그 스파이더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84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독성성을 지니고 전투력도 조금 더 높죠. 100원 더 비싸고. 그러니까 속도를 포기하고 전투력이랑 독 디버프를 원한다면은 그 스파이더 라이더 고용하는 게 좋죠. 독공격 같은 경우는 디버프가 무슨 효과죠? 거의 모든 특성을 다 까버립니다. 그독 아이콘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은 자세하게 다 나오는데, 활력도 까고, 무기 데미지, 관통 데미지, 속도도 까고, 거기에다가 사격 피해도 까기 때문에, 소소하게나마 원거리 병력들이 스파이더 라이더가 문 것을 무시하고 사격을 하는 것도 좀 까줘. 일단은 제국이 데미그리프가 없고 라이스가드 기병이 2개. 아, 잠깐, 이 빌드는, 유럽 리그 우승자가, 엊그저께인가 어제 썼던 빌드네요. 아, 제국의 빌드가. 이, 제국 플레이어가, 방송 채널 들어가서 봤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개발했던가, 둘중 하나인 것 굉장히 같습니다. 강력한 빌드. 근데 그것도, 리그 우승자인 노르웨이인인데, 노르웨이인 손에 맞는 거지, 지금 저렇게 쓰는 것은 좀 별로예요. 저 네. 빌드를 제대로 쓰려면은, 오크 기병대를 먼저 빛의 마법사와 라이스 가드, 그리고 스팀 탱크가 합동 공격을 해서 기병대를 완전히 확실하게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기병대가 오크 기병대는 큰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고요. 보병만 약간 짤짤이에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저 오크 기병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오크 모르가 제국 모르한테 달라붙으면은 일단 오크는 한 고비 넘긴 거죠. 지금 붙기 시작합니다. 일단 창병과 세비조크, 그리고 스팀탱크 한 대가 블랙호크 어그로 끌어오고 있고요. 진영 맨 우측에서는 세비지 오크가 유탄 발사기 맞고 지금 모랄 브로큰이 지는 직전이네요. 여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스팀탱크는 무빙샷 시작했고, 그리고 제국 스팀탱크 어그로 모르에 끄는 거 좋습니다. 지금 와 키고 붙죠. 하지만 그레이트소드라서 세비조커가 그레이트소드 상대로 숫자로 밀어붙이네요. 버프와 숫자로. 참고로 세비지 비건이었으면은 그레이트 소드가 녹았을 거예요. 유탄 발사기. 지금 저 그레이트 소드에 버프를 아무거나 발라줘야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유탄 발사기 발사가 아주 좋고요. 지금 빛의 마법사는 별다른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고, 위치 사서 버프, 성가신 가령 디버프까지 걸린 상태. 그레이소드 보호의 두루마리 켰죠. 현재 지금 해설자분이 지금 관전자로 못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예, 원활한 해설이 한 예, 힘든 상황입니다. 딜레이 한 6초 정도 있네요. 예예. 아 옆에 창병은 오크 쪽으로 기세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일단은 오크 기병을 먼저 끊어야 되는 게 지금 제국이 상대하는 사용하고 있는 빌드의 장점인데 그걸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유탄 발사기를 쓸 거면은 저렇게 모루를 일렬로 배치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뭉쳐야 된다.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상대방 보병진을 밀집 시킨 다음에 유탄 발사기 갈겨서 피통을 다 까버리는 건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예, 지금 블랙오크가 완전히 멀쩡한 상태에서 달라붙고요. 지금 스팀탱크도 멀쩡하긴 하지만 지금 오크 기병대가 라이스 가드는 폐주 중이고요. 너무 멀쩡합니다. 아, 라이스 가드 폐주 중? 라이스 가드가 없으면은 이제 모루를 고정시키고 나서 아니지. 보통 유탄 발사기가 피통을 다 걷어냈었으면은 기병대를 처리한 라이스 가드가 그 폐퇴화된 병력들을 따라가면서 다 쓸어버리는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그 빌드 카피 해놓고 운영 방법은 못 익힌 상황이네요. 예, 원래 근데 뭐지? 로스터 베끼는 건 쉽잖아요, 사실. 예. 하지만 거기서 이제 이게 어떤 의도로 이걸 넣었고 그거를 파악해야 이제 연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연습 기간이니까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야, 스팀탱크 박는 건 아주 좋네요. 모랄 브로큰 직전인 군대에다가 섬뜩함 유발 특성 있는 유닛을 박아버려가지고 리더십 붕괴를 일찍 일으킨 것은 그렇죠. 공포 유발. 저 공포 유발은 한 리더십 5에서 리더십 20일 때도 운이 좋으면은 딱 떠줘. 아, 저 그러면은 이제 보통 리더십이 박살나기 일보 직전인 병력들이 붙는다고 치면은 서로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싸우겠죠. 근데 섬뜩함 유발이 붙으면은 원래 체력 소모된 상태에서 브로큰보다 빨리 붕괴를 땡길 수가 있죠. 그점이 섬뜩함 유발 특성 붙은 유닛의 장점입니다. 오크가 경기를 완전히 가져갔네요. 저 지금은 제국 유닛이 거의 이제 없고 폐주 중이거나 없고 오크만 바글바글합니다. 이거 팀탱크가 타겟팅을 뭘로 했는지는 관전자 슬롯에 안 들어가 있었고 잘 모르겠는데 스팀탱크를 쓸 거면은 항상 저 기병대부터 노리세요. 아 기병대부터 노려라. 예, 스팀탱크의 의미는 이거 가지고 무쌍을 찍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스팀탱크는 자기 방어력을 갖춘 이동 포대라고 생각하고 써야 돼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뭉쳐져 있는 저 보병 상대로 돌진 보너스 받고 들어가가지고 스팀탱크 질량 수치가 높기 때문에 한 100마리 정도까지는 다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아. 그 말은 100마리나 피통을 순간적으로 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또 이 게임에서 특이한 게 이제 질량 개념이 있는데 예. 질량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질량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이터를 따로 뜯어갖고 완전히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다 유닛마다 다 다릅니다. 야 유닛마다 다른가요? 예. 그런데 무거워 보이는 애들은 그냥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일단은 관전자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관전자 슬롯이 쿨방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래요? 지금 3313 맞나요? 예 3313 맞습니다. 3313 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그 질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시는 예비 선수분들 기병 가지고 블랙오크한테 정면에서 만약에 정말로 올기병 메타로 자정풍의 저주라는 마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콤보로 끼얹어가지고 썰어버리겠다 막 그런 빌드 아니면은 정면에서 절대 박지 마세요. 블랙오크 질량 수치가 높아서 서로 부딪혔다고 칠 시에는 기병대 피해가 더 커요.
아, 오히려 기병대의 효과, 기병대가 더 피가 네. 크다. 예, 만화 서로 맞돌격 실험한다 치면은 블랙호크는 2열 정도까지밖에 겨 못 넘어뜨리고 3열이 안 넘어진 상태로 돌격 보너스 진이고 기병한테 도끼를 휘두르거든요. 그러면 아머 피어싱했다가 돌격 보너스까지 더하니까 기병대 피해가 더 심하죠. 아, 그게 또 보병 이게 대충 스타처럼 뭐 소형, 뭐 중형, 뭐 그런 식으로 통치는 게 아니라 유닛마다 어느 정도 좀 수치가 다 다르다. 아까 말한 일시는 블랙호크고 그레이트 소드나 보잉 종자 같은 중보병 인간들 가지고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 인간들은 안 된다. 네. 예, 블랙호크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초춘도 마찬가지고. 아 굉장히 또 수치로 따지고 보면은 좀 어려운 게임이네 확실히. 또 파보면은 마이크로 컨트롤이라던가 그런 게 좀 숨어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저희가 대회까지 약 일주일 정도. 그날 알림이 대회 준비 중에 미안한데 5개월 예. 전 오늘은 그날입니다. 어쨌든 뭔 말을 했지? 아 대회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예. 이제 참여하시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해설하시는 입장에서 예. 어느 정도 뭐 팁 같은 게 있으시면은 이제 연습할 때 계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멀럭킹님 방송에서 또 너무 설명만 한다고 치면은 저 목소리 너무 많이 처지하는 것 같아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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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대회 막상 들어가면은. 예. 저는 거의 뭐 진행 요원 막 그렇고 예, 해설이시기 때문에 예. 게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선수들을 위한 해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수들한테 좀 팁을 주는 그 대회 열리기 전까지요. 예예예. 예. 아 알겠습니다. 이게 막상 이제 대회에 들어가면 이제 시청자를 위한 해설을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예.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 게임을 잘 모르고 멀티를 경험해보시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뭐 기초적인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설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이제 연습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예. 뭐 어느 정도 뭐 아 이 유닛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좋다 하는 팁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브레토니아 대 카오스인데 정적 상성은 브레토니아가 더 유리합니다. 어떤 점에서 유리하죠? 사실 유닛 카드 교환 이론적으로는 카오스의 포세이큰이라는 특수 유닛이 있는데 예. 보통 외국인들은 특수 목적용 유닛을 스페셜리스트로 부릅니다. 근데 그 유닛이 브레통 모든 보병 상대로 상성 우위예요. 서로 맞돌격 실험을 한다고 치면은 농민도 썰고 메데담들도 썰고 전투 슬레저도 썰고 보행종자도 썰고 아무튼 다 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토니아 모르진이 안 꿀려요. 그런데 막상 초즌 세 분대 카우스 머러더 네 분대 머러더 예 막상 포세이큰은 또 없어요. 아 이건 저 잠깐 트롤이라면은 잠깐 빌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예. 오르스 마스터 두 개. 그리고 만티코어와 일단 카우스는 죽음 아파 갖고 온 것까지 좋아요. 유나의 운명이 없는 게 좀 실수네. 일단 이 카우스의 마법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예예예. 예. 이 지금 카오스 소설어가 두맨 다크니스 주문을 갖고 왔는데 이건 좀 데브레토니아 상대로는 별로 좋지 않은 마법입니다. 어떤 마법이죠? 예, 마이너스 16 리더십을 가하고 오버캐스팅을 땡기면은 그 범위로 시전돼요. 그런데 브레토니아가 패치 전이면은 먹혔겠죠. 왜냐면 그때는 그레일 렐릭이 없었으니까. 아, 그레일 렐릭. 그레일 렐릭은 플러스 16 리더십에 심리 면역까지 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쓴다고 쳐도 만화 소모만 안 되죠. 차라리 지금 로얄 페가서스를 논대지님이 한 군데만 갖고 왔는데 이 로얄 페가서스 처리하려면 유나의 운명 막 두 번 먹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힐링 마법이 안 들어온다고 치시에는 분석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유나의 운명을 갖고 왔었으면은 카오스한테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아 지금 공중전이 시작됐죠 지금? 아무리 로얄 페가서스가 공중전 최강 유닛이기는 한데 확실하게 이기고 싶었으면은 두 군데를 갖고 왔어야 돼요. 지금 한 군데 가지고 개기고 있는데 카오스는 공중 세 개죠. 아 일단 힐 발라놨는데 공수들의 지원 아직 없어요. 공수 아. 지원이 있다고 해도 로얄 페가서스 피통이 후쿠 깔 겁니다. 카오스 로드 포션 빨았고요. 네고레게 포션. 지금 로얄 페가서스는 모델당 개체 체력이 높기 때문에 개체 손실을 입기 전에 힐링 마법을 쓰고 교전하는 식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야 총 피통만큼 체력 회복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모델 손실을 벌써 4개나 있고 또 체력 분대 체력도 절반 빠져 있으니까 그냥 브레토니아만 손해 봤죠. 지금 브레톤 모르 돌진하고요. 그래서 모르는 메네람즈와 농민폭도 그리고 보행종자가 구성된 다시 붙죠 지금 공중전? 지금 죽음 아파가 로얄 페가서스 상대로 스피릿 아니지 생명착취 마법 그냥 써야 돼요. 도망가고 생명착취 다시. 마법이 단일 적용 마법인데 지금 로얄 페가서스 모델 개체 수가 적어졌죠. 이 말은 각 모델당 데미지 들어가는 양이 단일 마법을 써도 잘 들어갈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접 모르진들 싸우고 있는데 지금 초즌이 중앙에서 세 군데가 거의 한 3배 넘는 적을 상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초춘이 질 겁니다.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되면은 초춘이 져요. 뭐가 어찌되었던 간에 브레토니아는 페인 첸트리스 끼고 있으니까 만약에 보행종자를 동수로 이기고 싶었으면 포세이큰이나 그런데 페이가 지금 저격당하고 있어요. 페인 첸트리스 두 마리 붙었죠. 페인 첸트리스 회피 기동해야죠. 페인 첸트리스의 장점은 이동속도 95인데 지금 저렇게 컨트롤 방치하고 있으면은 차라리 그냥 브레토니아 일반 군주 쓰고 말죠. 도망가야죠. 힐 발라놓고 카오스 스토스로 궁수진 회방 잘 놓고 있고요. 반면에 브레토니아 보병진은 카오스 모르진을 아주 썰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은 완전히 폐주하고 있고요. 지금 카오스 초즈는 아주 강력한 장갑을 통해서 버티고 있고 하지만 그레일 렐릭이 있으니까 가성비 교환해서 별로 좋지가 않죠. 지금 뒤쪽 공수는 날타를 탄 영웅들이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카오스 머러더 호스마스터 머러더 호스마스터가 지금 이 활을 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그냥 활을 버리고 돌진하는 게 돌진하네요. 머러더 호스마스터가 750원인데 저럴 거면은 차라리 도끼투척 머러더 네 카드를 갖고 오세요. 토끼투척 1회 일제 사격하면은 데미치킨도 체력 3분의 1 빠집니다. 이론상으로는 예 근데 지금 전투의 양상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오른쪽은 브레통이 확실히 유리하고 왼쪽도 유리한데 이러면 중앙에서 중앙에 합류하죠? 브레통이야 둘 다 지금 유리하고 불리하고 갈리고 있네요 확실히. 지금 퀘스트 주인 기사가 예. 브레토니아는 모르는 잘 갖고 왔는데 로얄 페가서스를 한 군데만 갖고 온 게 패착이에요. 그리고 카오스는 아까 설명한 대로 유나의 운명을 가져오지 않고 머러더 호로스 마스터가 도끼 투척이었으면은 브레토니아 기병을 좀 더 손쉽게 손쉽게 끊어냈겠죠. 페이 다시 거의 만피되고요.
이러면은 지금 싸움이 브레톤이 유리해 보이죠? 아니요, 서로 지금 제등합니다. 아, 아, 카오스 트롤이 또 만피네요, 거의. 카오스 트롤이 카오스 트롤이 카오스 트롤은 쓰레기 유닛이에요. 잘 아세요, 사람들이. 쓰레기 유닛입니까? 카오스 트롤 쓰레기 유닛. 아, 한 마리네요, 이게. 그런데 브레토니아 선수가 카오스 트롤 상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로얄 페가서스 한 카드만 더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트롤의 특징이 이게 스탯만 따지면은 뱀파이어 크리포러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재생 특성도 있으니까 모랄 브로크만 안 나면은 모든 중보병을 전부 다 이 카드가 다 쓸어버릴 수 있죠. 이게 모랄 브로크만 안 나면 블랙워크도 이길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조건 갖춰지면 좀 강한 유닛이다. 쓸만한 유닛이다. 예, 근데 그 조건 갖추기가 엄청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은 지금 예, 전체적으로 양상이 굉장히 혼전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초즌과 카우스트롤 말고는 제대로 된 유닛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나머지 영웅 유닛들은 체력이 굉장히 많이 달아있는 상태. 그리고 브레톤도 몸성한 유닛이 거의 없어요. 이게 제가 말한 그 크로스로드 맵의 특징입니다. 서로 완전 난전 상태가 됐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폐주를 해도 언젠가는 모랄 더 다시 회복해서 돌아온다. 아, 페인 챈트리스 저격 시도. 아, 지금 영혼 없스. 야, 카우스가 비벼보려면은 브레토니아 방기 중에서 약한 애들을 계속 끊어내고 트롤을 계속 피해 당기면서 체력 풀피 채웠다가 돌격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카우스 트롤 체력이 굉장히 지금 카우스 소서로가 참여하면서 모랄 돌아오고. 예, 카우스 소서로 난이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는데 브레토니아 모르가 빈사 상태일 때 카우스 소서로 만티코가 난입을 해서 습득함 유발 띄운 모습입니다. 과연 그런데 아, 페이다이긴 카우스 로드가 죽으면 안 되죠. 카우스 로드 물량이 체력, 있었으니까 체력 500 남았거든요. 560. 하지만 캐스트 중인 기사가 먼저 전멸하고 폐주. 아, 이러면 카우스가 이겼네요. 오, 이기나요? 이건 이제 트롤이랑 머러드랑 만티코가 계속 브레토니아 보병 후퇴하는 거 계속 모랄빵 유지해주면은 무조건 가져갑니다. 아, 페이 사망. 아, 카우스 이겼네요. 이제 이 두 선수한테 어느 정도 피드백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뭐 로스터에서 어떤 점이 좀 아쉬웠나요? 아까 경기 내에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논대지님이 저의 데카우스 빌드를 카우스 공략 팁을 썼었는데 연재 게시판에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제 빌드 구성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로얄 페가서스를 한 카드만 데려오셨는데 그냥 두 카드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하이드님은 그 두맨 다크 아니지 파멸과 어둠 마법을 갖고 오지 말고 유나의 운명 갖고 와가지고 로얄 페가서스한테 유나의 운명 그 계속 쑤셔 넣었어야 됩니다. 제공권 확보를 먼저 했어야 된다. 예, 제공권 확보에 있어서는 브레토니아가 최고거든요. 일단 트롤은 완전 예상치 못하게 활약 잘했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선생님 거기 페가서스가 한 마리도 없었던 거 라는 제보가 있는데요. 어떻게요? 페가서스가 그 데카우스 빌드에 페가서스가 하나도 없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 다시 보세요.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영상 자세히 보면 제 빌드는 보행종자 앞에 고기방패를 내세우고 그레일 렐릭으로 받치고 퀘스팅 기사 두 카드 그리고 로얄 페가서스 두 카드입니다. 다시 보세요. 과연 어쨌든
자, 이번에는 아이러니 정크 소울 선수와 더 다크시 선수. 오늘부터 연속 경기는 이제 대회 참가 신청을 하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여러 번 하기는 좀 힘들게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리스트를 정리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는 트스 온리, 그리고 비밀번호는 3313이고요. 만약에 야! 고양이가 핥혔네요. 미안합니다. 또 피난다. 또. 아우 씨. 아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토요일부터 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습 경기에 한 번쯤은 참여하셔서, 대부분의 참여자분들이, 왜냐면은 혼자 연습하는 거랑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볼 때 연습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참여해 보시는 거를 웬만하면은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뭐였죠? 카오스와 제국이었나? 카오스 대 제국입니다. 카오스 대 제국은 어떤가요? 제국이 좀 유리하기는 합니다. 근데 카오스가 어떻게 발악은 해볼 수 있어요. 아, 발악은 또 해볼 수 있다. 예. 그럼 어떤 면에서 카오스가 좀 비벼볼만하죠? 일단 어디 보자. 카오스는 그 선봉 배치가 머러드 호르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봉 배치를 그 맵 구석지 모서리 가능하냐 마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무조건 짧은 맵이어야 돼요. 아, 짧은 맵이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사각지대가 있어서 플랙 서니터나 아니면은 만티코어가 청병한테 난입하기 또 좋아야 되고. 하지만 이 맵은 뻥 뚫린 맵이잖아요. 예. 이 맵에서 비벼보려면은 어디 보자. 카오스 나이트 랜스에다가 콜렉서니터 그리고 그림자 파나 메탈 학파로 좀 디버프를 걸면은 치킨 두 마리까지는 감당 가능해요. 의외로. 어, 드래곤 오거 사고스와 에버워처. 아, 에버워처. 그림자 파사. 예. 에버워처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굉장히 괜찮은 군주입니다. 그리고 야심찬 챔피언 3기가 약간 지휘관답게 앞에 서 있고, 뒤에 카오스 머러드 대형 무기를 든 분대가 있고요. 그리고 카오스 워하운드, 독을 달고 있는 카오스 워하운드가 있는 카오스 로스터고, 제국은 어떤가요? 제국은 상당히 평범하네요. 데미그리프 근데 특이점은, 예, 실버 블렛을, 아니 총병 카드를 한 개만 갖고 왔네요. 핸드건 한 기. 예, 이게 한 달 전부터 또 유행하기 시작했었는데, 어차피 제국들이 총병이 묶일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한 분대의 화력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명한데 버전으로. 프레질런트 4기와 그레이소드 2기로 구성된 모루, 그리고 창병 4기가 뒤에 후방부대. 예, 보통 정석 빌드 같은 경우에는 창병 3카드 넣습니다. 근데 한 카드만 넣으면은 다른 다른 보병 라인이나 비병 쪽으로 자금이 좀 흘러갈 수 있겠죠. 그리고 빛의 마법사와 데미그리프가 같이 다니면서 라만토 각을 보고 있고요. 카오스가 그림자 파인데 적흔약과 마법을 안 갖고 왔네요. 지금 멜코스의 신비한 기운을 시전했는데, 아, 속도 감소. 저게 적군 약화였었으면은 샤보스가 비벼볼만 했습니다. 아, 지금 P5 업그레이드 판으로 버프 발렸고, 샤보스와 데미그리프가 조전 시작. 자, 샤보스 한 마리는 무조건 죽을 거예요. 근데 아, 지금, 도망갑니다. 아, 지금 쫄지 말고 그냥 계속 붙으면은 치킨이 샤보스를 찢어버려요.
아, 도망가면서 지금 실버블렛이 라만톡이 걸렸죠? 실버블렛 접근? 예, 그러면서 나왔고요. 예, 카오스 서로 접근 막아주고요. 그러면서 모로지는 싸우고 있는데 창병은 여전히 대기 중. 모로지는 카오스가 가져가겠네요, 확실히. 그러면서 제돌격. 네, 난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싸움을 빨리 정리해야 지금 밀리는 제국 모루 라인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치킨이 빼느라 한 대 아니면은 두 대 더 맞아서 지금 치킨이 지고 있네요. 아, 한두 방 싸움이 중요하다. 치킨이 벌써 한기가 몰아빵 났고, 이거 지금 완전히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샤고스한테. 다 녹았죠, 지금. 아, 이제 버프를 달지만 그 의미가 없고. 에버워쳐도 디버프나 버프 마법을 가져오지 않았고, 그림자 아파도 디버프 마법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실버블렛의 지원만 받으면은, 샤고스가 오히려 100% 지는 시나리오였어요. 아, 그런데 지금 샤고스 하나 만피고. 이건 카오스가 이미 이겼네요. 모루 라인도 어스파이어링 챔피언이 이 플레이틸런트 상대로 상승 우위에 있었고. 아, 지금 모루 라인 제국 완전 무너졌죠. 왼쪽 오른쪽 중앙은 좀 쪽수로 버티고 있는데 지금 양액이 무너지면은 의미가 없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실버블렛도 폐주. 제국 그리핀 측면에 도끼질. 아, 제국의 장소가 혼자 버티고 있네요. 일단 포션을 빨아서 근접방어가 높아서 한 2지만 지금 4대1이죠 그쵸. 샤고스 하나 잡는다고 전세가 기울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아, 지금 데미그리퍼 돌아왔는데 6개밖에 없어요. 게다가 피도 없고요. 예, 자, 샤고스가 죽어도 카오스가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프레질런트는 퇴주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어떻게든 비벼보고 있고 버티고만 있고요. 하지만 지금 좌익이 완전 무너져서 모루라인 합류하고 있죠. 게다가 똥개돌진까지. 이러면은 버프 마법을 켰는데 이미 치킨 교전 부분에서 거기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샤고스까지 들어오면은 이쪽도 이제 군주 버프 버티지 못하면 죽는다 버프 커져있고요. 네, 에버워쳐 차징 모션 제대로 중앙에 들어갔죠. 폐주. 이러면은 제국에서 좀 아쉬운 점은 역시 망치 싸움에서 졌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치킨이 교전 타이밍 때 버프 마법 들어간 건 아주 잘했어요. 장갑 플러스 30 정도 했다가 근접 방어 36이니까 샤고스가 휘두른 도끼에 좀 덜 맞을 수 있었거든요. 서로 1대1 타겟팅이 됐다고 치면. 게다가 에버워처를 쓰는 이유는 금속 학파의 디버프가 근접 공격과 무기 데미지를 둘 다 빠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안 가져왔으니까 충분히 기회가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 카오스의 압승. 플레이어가 라만톡 때문에 이제 컨트롤 좀 해줬었는데 오히려 빼는 상황에서 예 좀 손해를 봤죠. 차라리 치킨이 난입을 하지 말고 보병대는 계속 카오스 보병과의 거리를 벌리면서 치는 사이에 아미토 그물로 묶은 샤고스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모루진으로 박아버리던가 그렇게 했어야죠. 그쵸. 모루 싸움이 빨리 벌어지면은 카오스가 그래도 제국 모루보다는 좀 더 강하지 않나요? 제국 그레이트 소드의 효율이 만만치 않아서 서로 비등비등합니다. 모루진 자체만 따지면. 지금 카오스 아니지 제국이 카오스 상대로 유리한 이유는 당연히 빌드 다양성이 1위고요. 그리고 망치 싸움에서 카오스가 확실하게 이기고 싶으면은 과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 그것 때문에 제국이 카오스보다 더 유리한 겁니다.
만약에 카오스의 로스터가 개선이 되면 그땐 제국하고 50대 50으로 비등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약간 저 티어 평가를 받는 종족이라도 그래도 로스터 싸움에서 어느 정도 비등하면은 그러면은 상대가 뭐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상대가 가능해요. 이게 일부 중간 게임들은 어떻게 해도 지는 그런 밸런스인데 특히 비스트맨 같은 경우에는 고블이랑 그리고 어디 보자 고블이랑 아 잠깐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게 뭐였지 그 카오스 스폰 소환하는 전설 군주가 있습니다. 그 두 네. 가지 의존도가 너무 심해요. 뻔하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뻔한 로스터일수록 그냥 카운터를 받기도 쉽기 때문에 좀 예. 불리해 보이네요. 예. 그나마 비스트맨이 카오스 같은 3티어 종족인 카오스 상대로 승률이 괜찮아요. 아 같은 3티어 상대로 괜찮은 건 딱히 또 비스트맨과 카오스가 싸울 기회를 이제 저희가 대회에서 볼 수 있을지. 아마 좀 서로 간의 픽이 좀 갈려야 되겠죠. 예. 일단은 그거를 저희 대회에서는 이제 3카드 예선에서는 단 한 카드 하나 거기서 이제 카오스나 비스트맨이 나올지. 아 지금 NCR 레인저님이 들어오시네. 저분도 이제 대회 참가자 분이십니다. 저 NCR 레인저님 같은 경우에는 워이머 토탈러 말고 그 예전 토탈러 시리즈 해외 토너먼트 좀 참가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경계를 좀 해두고 공격법을 파악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좀 경계 대상이다. 선수들한테 요주의 인물들 자기 입으로는 몇 개월 동안 안 했다고는 하는데 모르죠. 그렇죠. 아니 뭐 아직까지 대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예. 연습을 한다면은 예전에 폼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는 문제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댓글로 신청을 받고 또 메일로도 받고 있는데 댓글로 신청을 해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좀 익숙한데 그런 분들 있습니까? 윤토탈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톡 토탈어 카톡방 들어가서 네. 우연히 3판 서로 붙어본 사람이고 예예 파르크님도 어디 뭐냐 워이머 토탈어 방송 키길길래 한번 1대1 한번 해보자고 들어봤고 어디 보자 논떼지님 같은 경우에는 그 논떼지님이 그 햄타로 트위처 중 한 명이 그 덴마크 찌질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을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리플레이랑 언제 몇 시에 있었는가 알아보려고 한번 친추 걸어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서 논떼지님이 비스트 아니지 오크였고 그 덴마크 찌질이가 비스트맨 했었었는데 그 덴마크인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늑대지님이 이겼었어요. 뭐 실수를 해도 이겨도 어쨌든 이긴 거 이긴 거니까. 예. 게다가 늑대지님은 시작한 지 한 몇백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인간은 한 2300 정도 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박제하려고 동영상 찍은 다음에 선물로 논떼지님한테 링크 걸어드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뭐 그럼 실력에 있어서는 지금 참여자분들 중에 뭐 이 사람이면은 입상권까지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아는 분들 중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좀 중수분들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 있기는 한데 네. 아마 많이 파봤다 그 정도까지 사람은 별로 없네요.
과연 한마디로 지금 현재 누구나 연습을 하면은 가능성이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누구나 연습을 열심히 하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연습 기간이 약 일주일 좀 남았는데 예. 토탈러 같은 경우는 연습을 어느 식으로 해야 좀 효율적일까요? 바로 빠른 대전으로 들어가세요. 빠른 대전. 예, 빠른 대전으로 들어가서 서칭 돌려서 한번 실전을 바로 겪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유튜버 중 하나인 파티 엘리트 채널 들어가서 그 최신 네. 경기들을 감상하세요. 그러면은 가끔씩 최신 메타 건져 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가장 핫한 메타. 아 지금 예 비스트맨이 아까 커스 상대로 승률이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도 한 달 전쯤인가 두 달 전쯤에 그 유럽 리그 우승자가 비스트맨으로 커스 상대하는 빌드 새로 창시해가지고 승률이 갑자기 올랐어요. 지금 카오스로드와 고이용세 지금 현재 룰상으로는 같은 단일 유닛은 두 기까지밖에 고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회에서는 이제 고이용이 셋이 아니라 둘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하겠죠. 현재 지금 대회 세부를 공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세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NCR 레이저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험 빌드 한번 던져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브레통 로스터는 어떤가요? 브레통 로스터는 괜찮기는 하지만 지금 특수 화살을 갖고 온 거 보시나요? 예, 천연두 화살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 농민 궁수를 쓸 거면은 그냥 일반 버전 쓰세요. 불화살이랑 독화살이랑은 함정이에요. 그냥 일반 화살 써라. 뭐 딱히 예,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유는 무기 스탯을 뜯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농민 궁수에 카메라 확대하시고 타격 피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세요. 타격 피해 16, 장갑 관통 타격 피해 3. 예, 근데 불화살 같은 경우에는 표기 수치는 25이지만 장갑 관통 피해가 1로 됩니다. 타격 피해 비율이 높고 장갑 관통 피해가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무 유닛 트리킨이라던가 드루스라던가 거기에 사격하면은 실 DPS 차이는 별로 크게 차이 안 나요. 한마디로 가성비가 그냥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천연두 화살도 만약에 적군 유닛이 아군한테 달라붙었는데 농민 궁수가 사격한다고 치면은 아군도 독화살 맞고 똑같이 디버프 걸리죠. 지금 카오스 전차 두 분데 일단은 회피 기동으로 독화살 일제 사격 날린 건 좋고요. 오 회피 기동. 저 회피 기동 컨트롤도 있습니다. 저 이론적으로는 보병 궁수의 사격을 100%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핀 태운 장수라든가. 과연 그러면서 지금 모루진이 돌진하고 있는데 지금 고위 영웅 세기. 자 전차가 돌진하고 있는데 퀘스팅 기사 막아줘야 되죠. 지금 우회 한다 치고 우측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전차 돌진하죠. 전차가 갖고 오면은 돌진! 막으세요. 돌진하고 뚫고 궁수까지 가나요? 페가소스 나이트는 위에서 간보고 있고 아직 그리고 페가소스가 방금 돌격 모션을 취했었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취소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 바꿔서 카오스 전차 하나는 퀘스팅 하나는 페가소스 나이트로 견제를 하려는 모습.
저 로얄 페가서스가 덮치려면은 진작에 했었어야 됐죠. 그래서 지금 모르지는 개싸움에 들어갔고요. 농민 폭도 뚫리기 일보 직전이고 리더십 3 남았습니다. 농민 폭도 폐주. 이거 지금 모르 쪽을 퀘스트 기사가 막아줘야 되는데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일단은 좌익이 합류. 그리고 우익은 페가서스. 그리고 퀘스트 전차가 지금 보병 라인에 계속 같이 있어졌는데 지금 외곽에 떨어져 있으면서 기병 T 시작했죠. 기병대랑 싸우면은 효율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전차 같은 경우에는 질량 수치와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기병한테 따라잡히면은 그냥 돈 낭비죠. 서로 지금 모르 쪽에 합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좌익 싸움은 카우스가 좀 가져가는 느낌이고요. 우익은 초즌이라서. 아, 근데 지금 페가서스 나이트가 초중 견제. 중앙 싸움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 싸움은 서로 비등비등합니다. 여기서 브레토니아가 정신을 차리면은 그냥 이길 수 있어요. 아, 정신 차리면 이게 딱 이길 수 있는 수준이다. 지금 초준이 중앙 싸움에 합류하고요. 아, 지금 브레토니아 모로 지금 양옆으로 둘러싸여서 리더십 페널티 엄청 입고 있죠. 저기에 페인트 트리스가 중앙에 위치해가지고 리더십 보너스랑 여제의 오라 디버프까지 계속 끼쳐줬어야 돼요. 아, 일단은 오른쪽에 초준부터 처리를 하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아, 저건 브레토니아가 미스죠. 그런 사이에 지금 중앙은 모루가 다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 체력 넣었긴 했는데 늦었죠. 그렇죠. 좀 개체수가 많을 때 넣어야 효율적인 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예. 페가서스 나이트 붙고요. 하지만 초준 잘 버티죠. 리더십 팍팍이고. 예. 저 초천이 아마 할버드였으면은 이번 판 엄청. 야, 근데 초천이 지금 건방 초천이에요. 아, 건방 도끼 방어. 도끼 방패. 건방 초천이 아까 어디 보죠? 카우스가 한 판 이겼었죠. 그때 보시다시피 스텝 공방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행 종자 같은 경우에는 장갑이 70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도끼질이 박히긴 박히죠. 지금 퀘스트 중인 기사와 로얄 페가서스는 체력이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긴 하고 하지만 지금 카우스는 영웅진을 필두로 아직 멀쩡하고요. 보이용 비통이 괜찮기 때문에 따로 끊겨먹이지만 않으면은 카우스도 승산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야심찬 챔피언 한 분대가 거의 만피예요. 아, 그러면은 보이용과 카우스 로드가 좀 외곽 기동을 해도 어스파이런 챔피언이 리더십 제공을 하니까 지금 근접전을 계속 한다고 치면은 잘 안 무너질 겁니다. 지금 사방에서 폐주 중인 유닛들과 고이용 하나는 지금 상대 폐주 중인 유닛들을 따라다니고 있는지 굉장히 멀리 있고요. 챔피언이 지금 카우스 모르 쪽으로 귀환하고 있는데 지금 유닛들 브레통은 유닛이 남아있긴 한데 너무 사방에 흩어져가지고. 그렇죠. 저기서 지금 브레토니아 판다비스도 지금 야생찬 펜피언에 달라붙죠? 예, 물량의 선배는 지금 잘 썼긴 했는데 엔시얼 레인저님이 타겟 맞긴 했지만은 피해가 정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힐 바르고 후퇴. 브레토니아는 여기서 리더십 붕괴된 유닛들을 다시 재규합한 다음에 힐을 걸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브레토니아가 기동병력이 살아있으니까 주도권은 브레토니아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지금 카우스 모르랑 놀고 있죠. 지금 이 남은 유닛이랑 싸울 게 아니라 좀 더 추스린 다음에 자신 유닛들을 모두 끌어 모아가지고 싸웠으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래도 할 만해요. 지금 초준 거의 전멸 직전이고요. 이러면 영웅밖에 안 남죠 거의. 아, 페이의 은총까지 근접 공격. 트리스의 여제 오호라, 여제 오호라가 딜링 오호라입니다. 마이너스 8 근접 공격이고. 그런데 페이 첸트리스가 지금 양키들이 너무 사기라고 징징대는 이유가 이거 DPS가 모르티스 엔진의 딜링 오호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군주가 역할 수행을 예 2분에서 3분 정도 계속 비비면은 한 체력 2000 정도는 그냥 까버리. 아, 지금 영웅진밖에 안 남은 카오스. 고위 영웅 지금 브레톤 병력 또 어떻게든 막 어거지로 모이죠. 사망에 폐주한 병력들이 있는데 페인 첸트리스 무리하는 중. 저 모르 그 딜링오라만 제공할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한 대 맞았어요. 아, 맞으면은 지금 몇 대 맞으면 아프죠. 지금 영웅들이기 때문에 한 두세 대 잘 맞으면 죽습니다. 그냥 공전력 450. 아, 근데 카우스로드는 지금 폐주. 아, 초즌이 아직 남아있긴 한데 농민포트 돌아오고요. 페인은 말씀하신 대로 멀리서 지켜보는 중. 우리 선배 지금 잘못 썼죠. 미스 났습니다. 아, 저게 지금 카오스 모르에 떨어졌으면은 역전승이 가능한데 지금 또 더 질질 끌게 됐어요. 지금 카우스도 깃발은 많은데 유닛 개체수 자체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 서로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죠? 엄대엄이에요. 예, 지금 상황이 그래프상으로도 비슷비슷하고요. 그쵸. 살짝 도망다니면서 모라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 상대 군주라도 잘라줘야 되는데 지금 지금 고위 영웅이 고위 영웅과 카우스 지금 체력이 거의 없거든요. 이쪽도 브레토니아는 기동 병력이 있으니까 고위 영웅만 끊으면은 브레토니아가 이길 겁니다. 아, 고위 영웅 페이한테 붙다가 도망. 다시 한번 폐주. 히알린이 전투 나가기로 기권했습니다. 와, 서로 서로 거의 남은 짓이 없게. 아, 이 맵의 특징이 그게 있네요. 정말 난전이 나오네요. 난전이 서로 늘어지면은 폐주한 유닛들이 사방에서 도망치면서 난전이 나오네요. 시알님이 지금 일부러 실험 빌드를 해본 것 같아요. 지금 저런 이상한 빌드를 쓸 인간이 아닌데. 그렇지.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어떤 빌드를 할지는 뭐. 저게 만약에 그나마 비벼볼 수 있는 유닛들이었으면은 NCR님이 이겼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습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해드릴 말씀은 패자가 먼저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의 자리를 메꾸고
그 다음에 호스트를 넘겨받는 충분한 시간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승자가 나가서 이제 두 명 다 물갈이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원활한 구조를,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이 난 사람 깨봐야 된다. 어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햄타로도 캠페인 멀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투만 하는 멀티가 이제 캠페인 멀티를 대회로 중계가 가능한가 어쨌든 그런 거 힘들어서. 캠페인 멀티 같은 경우에는 관전자 슬롯이 없어요. CA가 방치한 컨텐츠입니다. 그게 PVP 캠페인도 그것만의 묘미가 엄청나요. 그 싱글 캠페인에서 컴퓨터 패면서 좀 안 좋은 말로 전설 캠페인 깼다시고 자위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것도 좀 예를 들어서 1대1이다던가 아니면 관전자 슬롯을 열어놓는다던가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좀 아쉽죠. 어쨌든 지금 방제는 투수 온리 그리고 비밀번호는 3313입니다. 현재 대회에 참가하신 인원들을 위해서 연습, 저희도 이제 연습 겸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드워프? 뭔 화제를 돌려? 논대지님은 저번에도 그랬고 주종을 오크로 하신 것 같네요. 네. 확실히 오크 숙련도가 아니지 오크 숙련도 증가 폭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지금 세부 룰에 맞춰서 이제 빅보스를 2기로 감축시키는 느낌. 그리고 블랙오크 내기. 일단 대회 때는 이제 로스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맞춰 해야지 하는 플레이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선수들은 그걸 미리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할 때는 처음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종족을 고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CA님이 CA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CA님이 예, 이제 뭐 예, 종족상 예. 종족끼리 대충 어떤 대전이 펼쳐지는지 어디가 뭐 할만하다 하지만 뭐 다른 방법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대회 때는요. 아 대회 때요? 예 연습 기간 때는 저희가 목을 최대한 아껴야 되거든요. 막상 해보시면 이제 아 이게 1급이 창렬이구나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목이 굉장히 힘듭니다. 연습 때는 이제 저희가 예 지금은 목을 아끼고 예 지금 아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해달라. 예 대회 때는 저희가 이제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냥 시작됐네요. 오크 대 드워프. 오크 대 드워프는 어떤가요? 오크가 유리하죠. 전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전차를 가지고 있어서 유리하다. 예. 지금 오크가 로스트에 전차를 포함했나요? 예. 전차가 두 카드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전차가 특별히 드워프에 강한 이유가 있네. 드워프가 전차의 돌격을 막으려면은 방금 브레토니아 대 카오스전처럼 기병이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 일단 기병이 없는 게 크고요. 네. 그리고 기병이 없으면은 어떻게든 디버프를 걸어서 한 방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